자, 안녕하세요. 오늘 앵글런 대표 이한동 데려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앵글런을 운영하고 있는 이한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혹시 죄송한데 산에서 내려오셨나요? 아, 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무슨 하늘이요? 산이라고 여쭤봤는데. 약간 미국 바이브라서. 아, 미국 바이브. 네, 네. 아, 근데 이게 뭐 하나 짚고 여러분들 얘기하자면 네. 그거 태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걸 별로 안 땄어요. 안 땄어요? 네. 이게 근데 염색을 하니까 눈썹이랑 네. 좀 더 이게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지? 아, 까매 보이는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갑자기 왜? 네. 아니 저희 얼마 전에 올라왔던 영상에서 네. 좀 앵글런의 소개에 대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상 뭐 광고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광고는 광고니까 맞아요. 초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24SS를 보는 자리를 제가 만들었고요. 네. 이렇게 리뷰한 적 없지 앵글런? 없죠. 정말 없죠. 앵글런 그 팔로우 보면은 네. 20만 그 다음에 너 그 인스타그램 팔로우 보면 10만이면은 맞습니다. 사실상 그 앵글런의 무드 색깔 너의 그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네. 궁금하실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어, 너가 유튜브 할 때는 사실 너가 아닌 다른 것들로 소개해 주잖아. 맞아요. 어, 그래서 네. 나는 오늘 인간 이한동과 앵글런을 좀 소개할 예정. 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일동님의 인스타그램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뭐 이번 연도 신상부터 시작해서 기용 씨랑 함께한 사진, 데일리룩 뭐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사실상 여기 보면 게시물이 1,448개예요. 네. 진짜 이렇게 게시물 많이 올린 사람이 있는데 네. 얘 1,448개는 진짜 알짜배기만 1,448개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어, 왜냐면은 이런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 하면은 이일동 모르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어? 인스타에서 봤어요. 왜 대답이 나온다고.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제가 유명할까요? 그러니까 팔로우를 안 할 뿐이지 네네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릴스 전세대의 인플루언서다. 아, 맞죠. 아니, 인플루언서라고 왜냐면, 칭해주는 것도 감사해. 릴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얼마 전에 릴스 올렸어요. 아, 올렸어? 네. 오, 이것도 하네. 네, 뭐 나쁘지 않게 또 시대를 잘 맞춰가네. 아, 이런 거 하는구나. 나쁘지 않죠? 너무 잘했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릴스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사진들 보면은 네. 뭐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아니면 되게 오버한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유행했던 룩을 따지면 뭐 이런 뽀빠이나 일본에서 되게 루즈하게 입는 좀 시티보이 룩이라고 칭하는 네. 그런 스타일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컬러풀한 걸 되게 잘 믹스한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서로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앵글런의 팔로우는 20만입니다. 맞습니다. 돈 주고 샀나요? 아, 근데 이거 앵글런 처음부터 아셨을 분들은 0부터 시작했다는 걸 너무 알 거예요. 정말 안 네. 샀고 정말 배 아파서 여쭤본 거예요. 앵글런 시작했을 때 제 팔로워보다 앵글런을 더 좀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앵글런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좋은 것만 보지 않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너무 나쁜 거를 봤을 때도 내가 말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말할 수 있다. 아, 이제 말하셨다. 네. 자, 그러면은 앵글런 24SS 썸머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뭐 아시고 가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요. 렛츠고. 일단은 제가 이거 무조건 1번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요거. 네. 요거 한번 나온 김에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뭐 하세요? 갖고 오세요. 아, 가져오세요. 광고를 맡겼으면은 아, 네. 움직여야죠. 다른 컬러 갖고 오세요. 아, 다른 컬러. 아, 이거 말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반팔 셔츠와 반바지의 셋업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제작자로서 네. 만들게 된 내용과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우선은 계속 옷들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이제 좀 패션이 되게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생각을 좀 너가 많이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냥 옷 디자인들이 되게 다 너무 세졌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고 그런 거가 스트릿씬에서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쪽에서도 조금 그런 영향이 왔거든요. 뭔가 포켓이 많아지거나 유틸리티적으로 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랑 좀 비슷한 게 걸어가는 브랜드들을 보면 이런 유틸리티 셋업들을 꼭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나도 좀 사고 싶은데 라는 개념보다 저런 옷을 저런 브랜드 하는데 너무 멋있다. 작년 여름
다음에도 늘 카고 라인들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옷을 할 수 있다는 걸 퀄리티적으로 보여주자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무리하게 포켓을 좀 많이 넣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다 없다? 아, 많이 넣긴 했어요. 많이 넣어. 보면은 저희, 네. 포켓이 이제 상의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 다음에 뒤에 여덟 개 아홉 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지 몇 개죠?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입니다. 그러면 토탈 오피스 21개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디자인성으로는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인비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제가 아, 사실 이거 이 디자인을 한 게 예. 인스타그램에서 이 포켓으로만 다 패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사실 이거의 목적은 원래 다 달려고 했어요. 이 옷 전체 이사님의 적극적인 반대로 여기까지 그 이사님 급여를 올려주시면 아 일단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이렇게 포켓이 많이 들어간 옷을 만나기 쉽지 네, 않죠. 네,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제작을 했다는 게 재밌고요. 네. 한 가지 이제 뭐 단점을 꼽자면은 나 같은 경우는 내 성격상 네. 흡연을 하기도 하고 뭐 차키나 지갑 들고 다니잖아요. 네. 어디다 두든지 100% 까먹습니다. 아 네 사실 실용성은 없다고 보면 돼요. 오히려 떨어지 입니다. 유틸리티지만 오히려 떨어진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크기가 다른 네. 주머니가 요렇크롬. 여러분들 요거의 용도는 뭐냐? 친구가 여러분들 등 뒤에다가 쓰레기 버릴 때. 그거 아니면 솔직히 내가 이 옷을 입으면서 이거를 실용할 순 없다. 맞는 말씀이세요. 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는 쓸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 디자인성에 네, 디자인성이죠. 무장의 옷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은 이제 뭐 예시 사진 같은 경우 좀 더 코디하기 어려운 베이지 컬러로 하신 것 같고 블랙 컬러로 셋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같이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스타일링했을 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뭐 버뮤다 팬츠나 어느 정도 통이 크고 무릎 밑으로 떨어지는 팬츠들이 되게 인기가 많고 스타일링하기 쉽잖아요. 그랬을 때 그 어떠한 반바지보다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는 바지 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아 제가 너무 취임새 계속 넣는 것 같아서 좀 참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컬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베이지 컬러 있고 블랙 컬러 있고 네이비 컬러 있고 레드 컬러 있는데 레드 컬러는 반바지가 없고요. 저는 좀 소량이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하긴 하는데 반바지? 아 근데 너무 빨간색이지 않나? 아니 흰 티셔츠 그냥 빨간색 하나 입으면 되니까 셋업으로는 입기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네. 어쨌든 반바지도 세 가지 있는데 좀 가격은 나가더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상의나 바지 하나는 가져가야 앵글런의 무드를 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는데 이따가 어느 정도 이 정가에서 가격 조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거는 제일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좀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볼게 요렇게 뭐 이제 스웨트 관련된 반팔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프린팅 반팔도 있고 현재는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반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종류별로 한번 볼까? 아 네. 반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네. 원단이나 소재 불문하고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핏 자체는 그 네. 아 죄송해요. 아 이게 왜 스칸이지? 아 이거 제 아, 듣기 싫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레글런 형태로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쪽 네이비랑 그린이랑 좀 달라요. 이게 왜 달라요? 색깔이? 멀티컬러입니다. 오 네. 진짜 이런 것도 도전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화이트로 아, 보이시겠지만 좀 아이보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이는 스티치는 흔히 말하는 뭐 가이로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샘플이어서 어느 정도 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렇게 열기구 표시가 반만 프린팅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하긴 했거든. 열기구 로고가 없잖아. 아 네. 그 디자인 로고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이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앵글런을 자주 보니까 열기구가 잘렸다. 그래서 네 인생도 잘릴 것이다. 아니 브랜드가 아니, 망할 것이다. 뭐 네, 망하기 거야. 직전이다 뭐 이런 건가? 저기 광고 맞아. 네, 아니 봐봐. 아니 이거 느낌 그냥 앵글런 아니다. 열기구가 아니면 열기구라고 생각 못할 것 같고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수정해야겠어요. 뭐라 해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네. 정말 잘 되고 죽지 않는 브랜드는 네. 로고의 네이밍과 브랜드의 심볼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노스페이스나 뭐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도 나이크도 유명하지만
그 심볼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심볼이 있다라는 거에 감사했고 그걸 더 디벨롭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 이걸 잘랐어도 앵글런처럼 보였으면 좋겠다의 취지예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빨리 잘랐었네요. 네? 아직 그렇게 빨리 자를 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네. 좀 몇 년 하시다 더 그 다음에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한 열기구로 직사각형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오해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아더 컬러도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입고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예쁘더라고. 이거 원단을 어떻게 사용하게 됐어요? 이건 국내 원단 중에 와플지를 원래 찾다가 좀 발견한 원단이고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비싸도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계속 야구 저지가 무조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은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좀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블랙 입었는데 저는 블랙보다 네이비가 더 임팩트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네이비가 좋아요. 근데 이제 너무 튀는 사람들은 블랙으로. 그래서 아예 컬러도 묻어서. 요거 반바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업으로 해서 반바지가 나왔습니다. 밑에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들어가 있거든. 솔직히 근데 이거 너니까 셋업으로 입지 실제로 셋업을 입기 좀 나는 대중적으로는 없다 생각해. 아 그쵸. 어렵죠. 쪽에서 봤을 때 다 하나하나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세트로 구매하셨다가 따로따로 개별로 입어도 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 진짜 강추. 보시면 이렇게 스웨트도 사실상 이거 안 만들거든요. 사실 이거 이 종류 잘 안 나가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국내에 다이마루 재질로 해서 반팔로 입는 착장 레퍼런스가 많이 없어서 인식 자체가 좀 형성이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할 때도 보면은 사실 남자가 그냥 좀 시원하게 입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쵸. 이게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제작했을 때 판매하기 어려운 제품들도 도전을 한다. 아 무조건이죠.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 얇은 제품이 아마도 없을 거예요. 옷 입어보시면은 무조건 다 싱글즈는 십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웨트도 무조건 헤비줄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을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반팔은 좀 그런 옷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일단 요거는 제가 오키나와 가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컬러감이라서 꼭 하고 싶었고 이번에 좀 더 둥글게 했고 그냥 이 스웨트를 너무 만들고 싶었던 느낌?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반팔을 입었을 때 남들과 다른 유니크함, 두 번째는 보면 이게 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너 입 스타일을 스타일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바지에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기장감을 조절을 하면서 이런 볼륨을 좀 주는 코디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앵글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자만 거꾸로 돌려가지고 뉴발란스 짭처럼 아 장난이야. 어, 좋아. 알았어. 아니야. 뉴발란스 짭이라고 해서 기분 좋아. 난 뉴발란스 좋아하거든.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일부러 장난치고 싶어서 이거 더 귀여운 것 같아요. N자 자체를 돌려놔서 그냥 앵글런이라도 할 수 있는데 한번 꼬고 싶은 거잖아요. 아 당연하죠. 다른 뭐 가을이나 다음 시즌에도 계속 이렇게 나왔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 칭찬 많이 받네요. 그래서 이제 X를 해야 되는데 네. 봐봐요. 여기 이렇게 땡기죠. 그래서 땡깁니다. 들어갔죠? 아,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제작자 입장에서 좀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면 묶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근데 이런 것들은 비싼 옷을 사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쵸, 그런 어쩔 수 없죠. 취향 차이예요. 근데 이건 내 채널이잖아요. 네. 아, 묶는 게 취향. 어, 저는 묶고. 아, 네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예. 다음에 보여드릴 요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단가라 또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단가라 형태 굵은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 단가라는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당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네. 어쩔 수 없는 제 스타일인데 그럼 뭐라도 추천해 주셔서 다행이죠. 근데 이게 광고가 맞을까요 여러분? 적응하세요? 네. 아, 몰라요. 이제 막 나갈 거예요. 하나 추천했잖아요. 아니 뭐 그럼 된 거죠. 뭐 버려 이런 거. 여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네. 이게 레이어드 된 것처럼 연출한 티였어요. 맞죠? 맞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패션 고수들이 입었을 때 괜찮은 옷이에요. 이 스타일링 했을 때 너무 캐주얼하고 감도를 빼기 어려운 옷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저희가 코디하는 거 생각했을 때 고수들이나 그렇지 뭐 말씀대로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반바지나 이런 거 하면 그냥 툭 걸쳐 입어도 좀 내가 옷 잘 입어 보일 수 있는 좀 제품이 되지 않을까. 전 별로예요. 제 스타일 아닙니다. 왜 가져오라 하신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화이트 컬러 티셔츠 레이어드 예쁘게 한 레퍼런스 사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입으면은 한쪽은 막 이렇게 되고 한쪽은 막 들어가 있고 난리 브루스가 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봄에 잘 나왔어요. 봄에 잘 나왔어요. 여름 버전. 아, 봄에 잘 나왔어. 여름 버전 나왔구나. 그렇대. 다음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더 캐주얼하게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커팅된 것처럼 다이마루 형태의 스웻 반팔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게 말리진 않겠죠? 이 두께감은? 아, 안 말려요. 네. 왜냐면 이렇게 커팅된 거 다이마루 얇은 건 말려요. 보시면은 여기에 커팅을 하고 여기다가 박음질을 한 거예요. 한 겹을 더 박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안 말리겠구나. 신경 씁니다. 잘하네요. 고마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디스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데미지를 많이 준 거죠. 일일이 칼로 하나 하나. 예, 네, 여러분들 이거 다 생산하시는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개체 차이가 존재합니다. 맞아. 그리고 여기 시보리도 쪼개놨습니다. 와, 일단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어? 레퍼런스 보면 옛날 빈티지 스웻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스타일에서 너무 할 건 다 했다 이건. 보면은 바텍 잡아가지고 쪼개지듯이 연출해놨잖아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벨리턱이에요. 아, 그래요? 계곡턱. 계곡턱. 네. 왜 저 그렇게 이름 붙이는 걸 좋더라고요. 상품에 그 나의 그 영감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맛있는 계곡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여름철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회색 네. 한번 볼까요? 회색 한번. 아, 봐봐. 회색은 살짝 이렇게 말린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흰색기가 살짝 도니까 도니까 이 안쪽이 그래서 이 정도로 예쁘게 말립니다. 요것도 셋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계곡이 있는데 네, 요건 앞에 있죠? 두 계곡. 두 계곡. 네. 바텍을 가로로 때려가지고 네. 신기하게 때렸네 좀. 포켓도 되게 잘 넣은 것 같고 마실용으로도 스타일링용으로 잘 입겠다. 이건 사실 지금 제일 인기가 많아요. 200장 이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나오자마자? 네. 와, 이거 여러분들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꾸안꾸 스타일로 했는데 야, 네 다리에 계곡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거 입고 계곡 가세요. 네. 네, 요거 진짜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되게 잘 나왔거든. 이거 퀄리티 너무 좋아. 프린팅도 이렇게 보면 낙하산 패러글라이딩인가? 패러글라이딩을 좀 형상화해서 저희 디자이너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컬러감도 지금이 아니면 아니다인가요? 그쵸, 지금 떠나라는 거죠.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나요? 여행 엄청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돼 있겠다. 그쵸. 아, 그러니까 열기구가 좀 뭔가 떠나야 되는 열기구 타보셨나요? 안 타봤어요. 열기구 한번 타러 가겠네. 아, 기획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예. 알겠어요. 앵글런이 열기구 그런 관련된 페루 이런 데 가서 찍으면 뭐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번 룩북에 열기구 정도 많이 찾아봤는데 네. 국내 좀 쉽지 않더라고. 쉽지 않지. 네. 열기구가. 그리고 이 시보리 보면은 너무 잘 정했어. 채도가 좀 빠진 걸 정했는데 요렇게 일부러 정하신 건가요? 네, 그쵸 그쵸. 앵글러는 되게 오버핏으로 전개를 하니까 체격이 저처럼 큰 사람도 이렇게 딱 핏에 맞잖아요. 마른 분들도 다 각자의 다른 컬러, 느낌, 스타일링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버전에 이게 완전 나는 흔히 아는 반팔티 중에 원피거든. 아, 진짜로? 왜냐면 이게 완전히 크랙에 간 모습이나 이런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거꾸로 돼서 양면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실까봐 그러는데 여기 박음질이 돼 있는 거야. 이걸 리버스한 겁니다. 라벨도 뒤에 달려 있어요. 네. 이제 픽을 했기 때문에 했고 이 크랙은 뭐냐면 블랙으로 좀 보여드리면 찢어져요. 아, 일부러 의도한 거구나.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해서 이번에 저희만 쓰느라고 이 염료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만들면서 걱정한 점은 불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저희가 촬영 때 일부러 많이 찢어놔서 이렇게 좀 묻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맛이에요. 그럼 세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린트로 받고 워싱을 한번 해서 돌아오긴 하거든요, 저희한테. 그래서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한번 세탁할 때 확실히 크랙은 더 갈 수 있죠.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앵글런 핏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진짜 메리트 있는 시즌의 제품이 아닌가 바라봅니다. 액세서리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네.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빨간색 예쁘다. 괜찮나요? 야, 이거 뒤지는데? 그리고 이것도 라벨도 바꾸를 일부러 나오게 되셨겠네. 네, 근데
앵글론 글씨가 없어서 더 좋을 거예요. 아 뭐야? 아 저희 자기 브랜드 얘기하는데 앵글론 글씨가 없어. 그 로고를 싫어해서 안 쓰는 것도 있거든. 사실 진짜로 저도 옷 살 때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많이 하고자 이번에 다 로고를 많이 안 뺐어요. 그래서 네이비랑 이렇게 레드 있는데 피크닉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고 남녀노소에서 빅팩으로 너무 잘 나왔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나 딱 매보니까 알았다. 간지는 이거네. 간지는 이거지. 이렇게 매는 거네. 됐어. 이렇게 매서 피크닉 갑니다. 거의 사람까지 들어. 사람이 들어. 거짓말은 하지 마세요. 모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 앵글런 A인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네. A 한번 색종이로 붙여봐 라고 했었을 때 붙인 것 마냥 귀엽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 자수를 저희 디자이너 레퍼런스 찾고 구현하고 싶어서 인위적으로 잘라서 진행한 거거든요. 이거 귀엽다. 귀엽죠. 이거 제 얼굴에 안 맞췄어요. 그 원래 모자를 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뒤질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열면 되잖아요. 열면 되잖아. 뒤질래? 열면 되잖아. 이렇게 딱 괜찮죠? 뒤에 봐봐. 와 뒤에 야무지게 줄였네. 요 정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요 정도? 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외국 바보 같은데요? 아니 아니요 지금 괜찮잖아. 느낌 괜찮잖아. 뭐가 괜찮아? 괜찮긴 안녕하세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어 이분이 저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피... 이거는 얘는 좀 낮게 만들었는데 한번 사랑은 장난이 괜찮아. 아니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이거 좀 크게 만들어서 안에 스트랩도 넣었거든요. 저한테 엄청 커요 좀. 만듦새 같은 거 안 봐주시나? 안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너 없어서 던졌어요.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a backbone. Return to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자 그다음에 이제 팬츠 볼 건데 사실 뭐 앵글론 하면은 팬츠로 다 찢어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24SS의 반바지는 어떤 녀석이냐 보면은 이렇게 세 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청 반바지. 요거 굳이 여기다 이런 데다가 바텍 안 쳐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바텍 치고 이것도 여기다 바텍 치고 뭐 요런 것들 좀 중심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빈티지한 맛에서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밴딩과 함께 마른 분들은 또 이렇게 끈으로 조절을 해서 한동님이 입는 그런 핏을 연출할 수가 있다. 일단 주머니 큰 퍼티그 라인을 가져갔는데 와 엄청 커. 앞주머니도 있고 뒤쪽에서도 해서 가져왔고 이것도 포켓이 역시나 많은 앞에 6개 있고 뒤쪽에 봤을 때도 뭔가 이것도 그렇네. 네. 실용성은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디자인 하고 싶어서 같이 넣어준. 그리고 다음 거 요거. 네. 요게 조금 너무 캐주얼하다 생각하시면은 요게 블랙 컬러랑 이걸 무슨 컬러라고 지정하셨죠? 브라운일걸요. 브라운 컬러로 디자이너랑 대표들이 매번 진짜 못 외우더라고. 네. 못 외우는 거 두 개 있거든요. 컬러명이랑 가격 못 외워요. 못 외워 못 외워. 네. 그 스큐마다 다 못 외워요. 예 그리고 또 컬러별로 다른 것도 있어요. 원단 차이 때문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치 라인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단순하게 워크 라인 느낌 두꺼운 옥스퍼드 팬츠로 해서 디테일들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 브라운 컬러와 블랙 컬러로 스타일링하면은 진짜 이건 국밥입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건 나일론으로 나왔네요. 요건 나일론. 예. 나일론 컬러는 뭐 늘 이 더운 시기에 워낙 잘 나가는 팬츠라 꼭 뽑는 팬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투턱을 좀 잡아줘서 밴딩의 맛이 안 날 수 있게. 근데 턱이 되게 잘 안 보이게 잘 잡았네. 세로로 해가지고. 괜찮죠. 예. 또 유행 뭐였습니까 저희? 파라슈트. 디테일이 있어서 한쪽에만 넣어줬어요. 제품이 앞쪽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 바텍 처리를 해줘서 좀 튼튼하게 진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조금 클레임 같은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스트링을 안에 말아 더 묶었구나. 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당길 수 있게끔 좀 이번에 제작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포켓이 두 개인가요? 맞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포켓. 중요한 거 지갑 같은 거 넣고서 잠글 수 있는 지퍼형이 있고 이거는 간지용. 주머니 손 넣고 다닐 때 이렇게. 네. 그리고 뒤에는 한쪽에만 이렇게 스냅이 들어가고 밴딩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한쪽에는 앵글론 로고를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연출이 되었다. 반응 어떤가요? 아까 그 셋업이랑 얘가 지금 투탑. 투탑? 네. 이번 시즌에는 블랙이랑 그레이 컬러랑 이 그린 컬러가 맞아요. 나왔는데 부담스러우시면은 뭐 블랙도 괜찮은데 저는 그린 컬러가 압도적으로 좀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그린이라고 생각해서 그린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글런 24SS 이한동 친구와 같이 한번 보았고요. 어떠셨어요? 나와서 이제 앵글런이나 또 이한동의 얘기를 소소하게나마 했는데 사진으로는 못 보여드리는 이야기들을 좀 유튜브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소개할 정도로 좀 그래도 혼자 스스로 좀 성장을 많이 해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브랜드 색깔을 잃지 않고 뭐 유행에 엄청 휩쓸리지 않는 전개나 사진 컨텐츠들을 보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컨택할 만한 요소가 있는 브랜드이자 이한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할인이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뭐 한 50% 떼면 되잖아. 50% 쿠폰 뭐 이런 거 그냥 여기서 시켜주세요. 아니 이거 화를 내세요. 옷을 팔지 말라는 소리지 뭐. 아 그러면은 전 제품 말고 제가 픽한 제품을 좀 화끈하게 세일해주세요. 30% 품목은 깔끔하게 셋업 가시죠. 진짜? 네, 깔끔하게 셋업 가시죠. 셋업이 좀 가격대가 나가니까 30% 그쵸. 하고 나머지 상품들은 25% 진짜로? 1차 20%? 1차 20%? 줄여 말, 나 사나이가 말을 뱉었어요. 셋업 30%, 1차 20%, 2차 10% 오케이, 딜. 구독자에 한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 세일은 깔아둘게요, 1차 품목에 한해서. 그 기간 동안. 그리고 10%는 쿠폰으로. 그리고 셋업에 관한 거는 그냥 다른 세일률 적용 안 되고 30% 쿠폰 드립니다. 오늘 네. 어쨌든 한동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또 재밌게 영상을 찍은 거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앵글런이나 한동이를 좋아해서 들어오셨던 분들도 괜찮은 소개와 세일이면은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상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ere's not a question in my mind.